김성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와. 나만 얼굴이 크잖아. 싫어. 앞으로 와. 싫어. 내가 싫어. 들어갈래. 싫어. 자, 지금 새날만 끝났는데요. 오늘 새로운 시도를 하신다고요? 제이 카운슬? 아, 그러니까 친구? 지금 예, 좀 어떻게 보면 20대들의 시각과 그리고 저와 같은 386 꼰대들의 시각을 격을 깨고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수다. 특히 이제 정치 말고 이제 문화적 이슈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그런 수다. 그런 수다를 해보려고 그래요. 기생충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기생충으로. 얘기거리가 많죠. 막 생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기생충 약을 드신 건 언제인가요? 구충제 드신 거. 진짜. 왜? 궁금하잖아. 기생충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참. 진짜. 제 유머는 예나 지금이나 썰렁하게 짝이 없습니다. 성수 형이 아픈 틈을 틈타서 제가 공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찍어서는 브이로그는 내가 안 찍어주니까 아무도 안 올리더라. 본인이 좀 노력을 하지. 좋은 폰 갖고 있잖아. 제가 저 손세정제는 올렸는데요. 손세정제만 그냥 편집이고 네. 그거 말고 이렇게 혼자 들고 이동하면서나 밤 11시에 갈 때 이럴 때 좀 찍어서 올려요. 네. 이제 1년인데 우리 개국 1년 특집 뭐 안 해요? 3월 1일 개국 기념으로 해서 또 아, 감사패 이런 거 같은 거. 형 감사패? 감사패는 얼마나 드릴 수 있어? 뭐라고 써서 줄 거야? PD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놓았던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혼자 열심히 컸다 그렇죠. 이런 거. PD라는 PD를 하겠다고 꼬셔내서 방치함으로써 자생력을 키워주신 그럼요. 곽동수 선배님께 네. 그러면서 자기 채널에만 공을 들였었다. 아, 우리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10만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아, 뭐 둘로 쪼개져 있으니 받겠어요. 그냥 4월 15일 총선에서 이기는 걸로 그럽시다. 10만 이상 우리도 실버 버튼 개봉하는 거 언제든 한번 해볼 수 있는 예.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실버 버튼 예. 빨리 회복하세요. 알겠습니다. 아프니까 죽을 것 같더라. 침 튀어서 그렇다는데 더 가까이서 하고 있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이미 다 났잖아. 나왔으니까 내게 오히려 올라갈 네. 수 있겠지. 이거 성수형 채널에 올려줄까? 내 거에 올려줄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그 성수형 채널에 옆봐서 성수형이 하시는 시도니까 그쪽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구독자 여러분 늘 사랑합니다. 예,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새로운 시도를 늘 하는 그런 늘 나날이 새로워지는 성수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봉준호 감독처럼 멋지게 그렇게 뭐 하나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클로징인데. 다시! 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성수 형은 역시 이렇게 웃어야 힘이 됩니다. 고마워요. 올려놓을게요. 좀 이따가. 에이, 참. 바이.